네, VLA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렌더는 이제 기본 세팅 메뉴에서 보여드렸던 대로 네, 세팅은 기본이고 이리디언스 맵만 바꿨어요. 그리고 앰비언트 체크했고요. 재질 보는 데서는 큰 의미는 없겠지만 네, 앰비언트 체크했고 이리디언스 맵, 그다음에 미디움 정도고요. 네, 재질을 한번 볼게요. 재질은 이번에 3.4 버전에서 너무나도 좋아진 게뭐 특별히 다른 게 아니라 네, 여기 조그마한 사표를 클릭해서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생겼어요. 네, 라이브러리가 좀잘 갖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브릭 뭐 벽돌이나 뭐 자동차 페인트 뭐 세라믹 뭐 자기 뭐 그다음에 콘크리트 그다음에 뭐그 다이어그램 그리는 용도로 네, 쓸수 있는 뭐 그래픽 작업하는 용도로 쓸수 있는 뭐 이런 것까지도 만들어졌어요. 그다음에 이미시브 재질 뭐 라이팅 재질이죠. 뭐 조명의 전구 같은 경우를 네, 이런 재질로 하시면 되고 뭐 네온 사인이라던가 또는 이제 뭐 화면 모니터 뭐 그런 거 있죠. 지금 여기는 얘는 뭐 시계를 LED 시계 같은 거 있잖아요. 액정 시계 뭐 그런 것들을 표현해 놨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네. 뭐 스크린이나 모니터 이런 것도 할수 있죠. 아니면 패브릭 네, 바닥 카펫이라던가 뭐 이런 종류. 라이브러리가 상당히 잘 갖춰졌어요. 그죠? 네, 폼뭐 이런 거, 스티로폼 같은 건가 봐요. 유리, 그다음에 이제 그라운드가 있는데 그라운드는 네, 보시면 네. 이것도 괜찮아요.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오브젝트 여기 보면 네, 퓨어 재질 있잖아요. 예, 잔디 모양의 입체를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쓰시면 또 잔디도 나오는 거죠. 근데 가죽 재질도 뭐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뭐 물, 네, 물 만드시려고 고생하셨을 텐데 여기 뭐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메탈릭 재질 있고요. 뭐 키샷 같아졌다고 보면 될까요? 예. 상당히 좋아졌어요. 종이도 있네요. 네, 플라스틱. 네, 플라스틱. 네. 컬러가 몇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색깔을 바꾸면 되는 거죠. 여기서 세팅만. 그다음에 돌, 뭐, 네. 이것도 좋고요. 타일. 네, 타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의 재질들. 뭐, 월 페인트, 뭐. 벽지 같은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드. 뭐 나무는 사실 그렇게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있다고 해도 실제 막상 내가 쓰려고 하면은 좀다 새로 구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재질의 세팅만 좀 참고만 해도 아주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예, 이렇게 라이브러리가 갖춰져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예, 많이 변화가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가져다가 넣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뭐 블릭 재질. 네. 얘를 클릭해서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씬에 네. 추가해 주는 거죠. 추가해 주면, 이 씬에 여기 들어가요. 재질이.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적용을 할 때는 이제 이걸 클릭하고 얘를 클릭하고 네, 마우스 클릭하셔서 네, 위에서 Apply Material to Selection을 해주시면 여기 재질이 들어가요. 자, 재질이 들어갔는데 이제 재질의 크기가 벽돌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스케일감과 여기서 지금 공간에서 보여주는 스케일감이 너무 다르죠. 확인은 차원에서 여기다가 더미
모델링 파일을 한번 집어 넣어 볼게요. 네, 뭐 별건 아니지만, 네, 사람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벽돌이 너무 작죠?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 뒤에 1m라고 돼 있어요. 네, 1m. 그래서 이 재질을 여기 가보시면 머트리얼이 있죠? 네, 여기 이제 이거는 V-Ray 머트리얼이라고 보시고 여기는 스케치업 머트리얼인데 두 개의 머트리얼은 서로 상호 네, 동일하게 유지가 되는데 뭐 가끔 아닐 때도 있지만 네, 오류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보시는 여기 재질이 여기 다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에디트에 가 보시면 에디트에 가 보면 이제 이 재질을 클릭하고 에디트에 가 보면 여기 재질의 크기가 254라고 돼 있어요. 253mm. 253mm면 뭐한뼘 조금 되는 사이즈인데 네, 이게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정해져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만들면 그냥 무조건 254라는 재질 크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크기를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렇게. 네, 지금 제가 1000, 네, 1m죠. 저는 미리 다니니까 이렇게 해서 바꿔주면 네, 이제 실제 재질이 나왔죠. 이렇게 해서 바로 렌더 걸어서 쓰시면 돼요. 네, 이게 재질 퀄리티도 되게 좋아요. 보시면 네 이렇게 해서 렌더가 되는 과정을 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재질을 사실은 이제 더 정확하게 알려면 네이 부분을 이제 뜯어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재질의 특성들을 이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케치업에서의 머트리얼과 그다음에 V-Ray의 머트리얼이 각각 존재하고 머트리얼 리스트라는 부분, 그다음에 머트리얼즈라는 이 메뉴 탭두 개의 리스트가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브러리에서 불러올 때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뭐 여기서 마우스 클릭해서 씬에 추가를 한다는 과정을 해주시면 이 씬에 추가되는 부분이 네, 머티리얼과 여기 동일하게 예,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머티리얼들 기본 머티리얼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 자, 마우스 클릭 여기서 예, 이 부분에서 예, 추가로 새로운 뭐 머티리얼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머티리얼 추가 역시 예, 기존의 스케치업에서도 추가가 가능하고요. 크리에이트 머티리얼이라던가 네, 여기서는 네, 요거 어드 예, 머티리얼 이걸로 해서 추가 머티리얼을 해줄 수 있는데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들 때 렌더링을 목표로 한다면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드실 때는 여기서 시작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여기서 해놓은 뭐다 똑같긴 한데 예, 머티리얼을 새로 만들 때 예, 뭐이 창에서 만들 때는 제가 클릭을 한 부분 이게 머티리얼이 플러스 되면서 이 머티리얼 속성 그대로 새로운 머티리얼을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만약에 이 타일을 똑같은 걸로 해서 색깔만 좀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플러스 누르시면 똑같은 머티리얼이 두 개가 되는 거예요. 머티리얼이 이게 두 개가 되죠. 그런데 이제 요 머티리얼 창에서 보시면 세모 요거는 쓰이고 있는 거. 지금 창에 여기 쓰이고 있는 거. 세모가 없는 건 아예 안 쓰이고 있는 거. 이런 건 지워도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네, 어쨌든 여기 새로 생겼죠. 새로 생긴 이 V-Ray 재질을 네, 보시면 네, 이 재질이랑 네, 좀 전에 이 재질 네, 이 재질하고 이 재질 자, 여기 보시면 차이가 어디 있죠? 네, 얘는 기본적인 요 세팅에 지금 뭐 이렇게 됐고 요거 색깔 있는데 요건 의미가 없어요. 맵핑이 돼 있으니까. 네, 리플렉션에 보면 요게 부분이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몇 개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스케치업 VLA,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머티리얼 만들 때는 얘가 가진 속성은 VLA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스케치업이기 때문에 네, 이런 메뉴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재질의 요 이미지 맵핑된 것만 따다가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새로. 그러니까 얘는 보시면 스탠다드 재질인 거예요. 그냥 기본 재질. 네, 별거 없고요. 세팅도 없고. 네, 뭐 여기 보시면 뭐 세팅이 웹이나 이런데 전혀 다른 거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예. 얘는 네 보시면 네 범프라던가 뭐네뭐 이런 매핑들 중에 일부가 뭐 세팅이 바뀌어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서 추가를 하면은 이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네, VLA에 가서 보면 틀리다. 네, 모양도 틀린 거죠. 근데 이제 여기는 지금 벽돌로 표시되어 있고 여기는 벽돌이 아니고 동그란데 표시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벽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얘랑 네, 얘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차이점이 이제 뭐 여기 이제 디테일이 뭐 리플렉션 반사가 일단 없고요. 또 여기 범프 재질이 없기 때문에 범프 여기 보시면 맵에 범프 재질이 없기 때문에 입체감도 여기 이렇게 사이사이 입체감도 덜 나요. 예, 얘가 네. 자, 어쨌든 네, 재질을 만들 때는 네. 여기서 만들어도 되고 여기서 만들어도 되는데 네, 여기 만들 때는 항상 이렇게 생긴다는 거고. 네, 칼라나 뭐 이런 데서 클릭해서 네, 여기다가 뭐 이렇게 재질을 입혀주셔도 재질이 들어가긴 돼요. 네, 여기서 그냥 이거는 네, 지금 보면 인 모델은 내가 쓰고 있는 거. 그다음에 여기 보면 칼라나 여기 머티리얼들은 이거는 스케치업 라이브러리에 있는 거죠. 네, VLA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VLA를 할 거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보여드렸던 내용은 이제 참고만 하시고, VLA에서 머티리얼 추가할 때 어떻게 하는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조금 길었는데, 네, VLA 재질에서는 네, 여기서 add 재질. 여기서 제너릭은 그냥 기본 재질이에요. 제너릭은 그냥 스탠다드한 재질이 생깁니다. 네, 뭐, 색깔 회색이고요. 여기 보시면, 또 여기도 회색이고. 네. 이렇게 보시면 기본이에요. 뭐별 세팅도 없고. 그리고 여기서 또 추가로 할수 있는 게 이미시브 재질은 네, 이미시브 재질은 발광하는 재질이에요. 그래서 이미시브라고 돼 있고 네, 여기서 색깔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시브의 인텐시티브 이거는 강도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 10이라고 하면 빛이 세져요. 네, 엄청 세지죠? 이건 이제 잘 원하시는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블렌드 머티리얼은 머티리얼 두 개를 섞는 거예요. 네, 머티리얼 두 개를 네, 섞는데, 이 블렌드 머티리얼을 쓰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밑에 있는 것들은, 다음에 네,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이거는 좀, 네. 조금 어렵다기보다는, 사실, 제너릭에서, 약간 표현이 다 거의 다 되고, 이미시브에서도 발광하는 거니까, 이두 개지만 있으면, 기본적인 건다 되기 때문에, 제너릭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세팅들이, 좀, 자주 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팅들이 좀, 되어 있는 재질, 기본, 그러니까 재질이 나오는 것뿐이지 네, 여기서 어느 정도는 다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제너릭하고 이미시브, 네, 이미시브하고 제너릭 두 가지만 좀 봐볼 텐데 제너릭에서 보실 부분은 사실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다 배우시기보다는 사실 이제 내가 플라스틱 재질을 만들고 싶으면 플라스틱 재질을 가서 내가 원하는 플라스틱과 제일 유사한
거. 예를 들어서 광택은 나는데 나는 이거 빨간색으로 가고 싶다. 그럼 얘를 씬에 추가를 하신 다음에 여기서 디퓨즈 컬러를 뭐 레드로 바꾼다거나 이렇게 그럼 빨간색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게 일단 더 좋고요. 근데 제너릭에서도 이제 몇 가지만 좀 보시면 광택, 리플렉션을 말하는 건데 리플렉션 얘를 이렇게 놓으시면 광택이 들어가죠. 근데 색깔을 바꾸고 싶으면 뭐 디퓨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광택이 들어가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플렉션 그로스니스의 이 값을 제가 이제 0.5 뭐 이렇게 해버리면 뿌얘지는 거예요, 광택이. 0.8 그러면 광택이 조금 살아나지만 흐리죠. 그래서 요건 광택 조절하는 거고요. Use Fresnel이라는 걸 체크를 해제하면 자, 보시면 메탈 느낌이 나죠. 이거는 뭐냐면 리플렉션 값이 지금 100%인데 이 프레스넬이라는 얘를 체크를 해제하면 이 반사 값이 100% 이렇게 적용이 되고 프레스넬이라는 어떤 그 반사의 어떤 기능인데 얘를 체크하면 네, 아까 보여줬던 이런 느낌이 나요. 그러니까 이 프레스넬은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어서 네, 이렇게 체크해 놓고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거울 재질이라던가 완전 스텐 재질을 그냥 간단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거 체크 해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디퓨즈가 안 나와요. 이 재질 색깔이. 네, 반사를 지가 완전 반사를 하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의 색깔이 자기에 반사되기 때문에 자기 본연의 색깔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안 보이는 거죠. 네,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쨌든 뭐 네, 요거 체크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다른 거는 구체적으로 뭐 굳이 만지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그래서 리플렉션은 네요 유스 프레스넬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예 그로스니스 값 요거를 0.9 이렇게 했을 때 여기 뿌얘지는 거 0.8 네, 더 뿌얘지죠. 네 그럼 7 이런 거, 이런 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이제 뭐, 약간, 뿌옇게 반사되는 이런 것들 만들 때, 이런 값을 쓴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우선 저는 이걸 쓰시기 전에, 여기에 이제 메탈 재질을, 일단 우선 가져다가 놓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네들하고의 차이 확인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간단한 이제 광택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광택 재질이 있으면 이제 리프렉션이 있죠. 리프렉션이 있는데, 네. 요거는 이제 투과 재질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투과되는 재질인데, 보시면은 이게, 유즈 프레스넬을 네, 체크가 되어 있는 것하고 네, 포그 멀티플라이어 네, 포그 칼라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되고 네, 지금 그로스니스 값이 있는데 네, 이렇게 제가 좀 전에 이걸 세팅을 만져서 지금 기본 세팅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럼 기본적인 걸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제너릭 하나 새로 만드시고 유리 재질. 유리는 일단 광택이 있죠. 광택이 있으니까 광택은 줍니다. 반짝하고요. 그다음에 리프렉션의 리프렉트 값. 이거를 해주면 투명해져요. 광택도 있고 투명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포그 멀티플라이는 뭐 이거는 포그 컬러는 이제 뭐 생유리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생유리. 네, 흰색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을 했을 때 반사가 좀 뿌얘졌듯이 이 수치. 리플렉션 그로스니스 값을 0.7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뿌연 유리가 돼요. 뿌연 유리. 흐린 유리. 이렇게 흐린 유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값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채널, 올 채널. 그래서 알파 값 체크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게 이제 저장하실 때, PNG 저장하실 때 투명하게 되죠. 예, 투명하게 그 부분이 투명, 유리가 여기 이 부분 배경이 투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체크하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간단한 유리 재질에 대해서도 또 알아봤고요. 그리고 또 재질 중에 이제 우드 재질 한번 볼게요. 우드 재질. 이거를 우드 재질을 신에 추가해서 우드 재질을 제가 본 이유는 이제 요 디퓨즈에 있는 요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여기서도 아까 우리 벽돌 재질에서 봤듯이 이 디퓨즈 칼라는 여기 지금 매핑이 들어가 있는데 이 매핑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매핑. 여기 보면 파란색이 되어 있는 데는 뭐가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이 또 어디 있죠? 리플렉트드에도 있죠. 그리고 오퍼시티는 없고 아마 범프에 있을 거예요. 맵을 보시면 범프에 맵이 또 하나 들어가 있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회색이니까 없는 거고 오버라이드에도 특별한 거, 없네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세 개의 매핑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 재질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이세 개의 매핑에 따라 달라지는데, 첫 번째는 클릭을 해보면, 비트맵이 들어가 있다고 돼 있어요. 비트맵이. 파일, 어딨냐면, 이 파일 경로명을 찾아가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재질. 이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 패턴을 말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색깔이랑 이 무늬들이 나오는 건얘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리플렉트에 가보면 이번에는 컬러 컬렉션이라는 게 들어가 있고 그 컬러 컬렉션 안에 텍스처 부분에 또 매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매핑을 들어가 보면 여기에 이 이름을 가진 애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어딨지? 어쨌든 여기에 지금 있는데 지금 못 찾겠네요. 자, 어쨌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보면 얘가 달라져 있어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을 때는 색깔이 좀 흐리죠? 근데 다시 돌아가서 상위의 컬러 컬렉션으로 가 보면 얘가 좀 진해졌어요. 이유는 여기서 이제 그 브라이트니스 값하고 콘트라스트 값을 높여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금 얘를 지금 보셨는데 이거랑 비슷한 걸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역시 뉴 제너릭을 해서 제걸 열고 디퓨즈에 지금 회색이니까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자, 아까 뭐였죠? 비트맵이었어요. 자, 매핑이 이미지가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비트맵이 있고, 그 비트맵 말고도 종류가 쭉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까 컬러 컬렉션이라는 거 한번 잠깐 보셨는데, 리플렉션에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비트맵을 넣을 거예요. 비트맵을 넣으면 무언가 넣어달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넣고 싶은 거를 이제, 하나를 넣도록 할게요. 아까 거를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냥 아무거나 넣을게요. 얘를 넣을게요. 열기를 해서 넣으면 이 재질이 들어가는 거죠. 뷰폴트에서 보여줄 수 있도록 체크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백 해보면 여기에 이렇게 재질이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렉션에는 그럼 뭐가 들어가느냐? 네, 리플렉션에는 기본적으로 까만색이 나와 있는데 이 까만색이라는 건 반사를 안 한다는 뜻이고 흰색은 반사를 한다는 뜻인데 그럼 매핑이 들어가면 이거는 전혀 상관이 없이 매핑에 있는 자 매핑에서 제가 뭘할 거냐면 컬러 컬렉션을 할 거예요. 자, 컬러 컬렉션을 하면 컬러 컬렉션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 변화가 없어요. 네, 얘처럼. 네, 근데 여기에 텍스처라는 부분에 다시 비트맵을 넣어줘요. 근데 이번에 비트맵은 얘를 넣을게요. 그래서 열기. 자, 여기 들어갔는데 자, 컬러 컬렉션에 가보면 네, 그대로죠. 자, 여기 이 매핑은 지금 어디에서 쓰인 거냐면 반사를 위해서 쓰인 거예요. 반사를 위해서. 기본적인 까만색은 반사가 안 되는데 이 맵에서는 흰색 부분하고 밝은 회색들, 그 다음에 사이 경계들이 조금 더 진한 회색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예요. 그렇다면 얘는 이 부분은 반사가 심한데 이 경계 부분은 반사가 잘안 되는 매핑이 되는 거죠. 여기 반사, 예를 들어서 얘를 한다면 이 사이는 반사가 안 되고 이 벽돌 부분만 반사가 될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매핑이 이 벽돌 부분이 밝고 이 사이에 흰색 부분은 까맣다면 어쨌든 뭐 매핑이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자 백으로 가볼게요. 반사가 많이 되죠. 네, 반사가 아주 잘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네, 반사가 되게 잘 되고 있는데. 이때 제가 만약에 브라이트를 확 어둡게 해요. 어두워졌죠? 다시 돌아가 보면 네, 반사가 잘안 되죠. 네, 뭔지 아시겠죠? 네, 반사가 이미지가 밝아지면 반사가 다시 되고 이미지가 어두워지면 반사가 좀덜 되고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를 이렇게 보면 잘 몰라서 네, 플로어로 바꿔볼게요. 네, 반사가 잘 보시면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고 그래요. 네, 여기서 컨트라스트를 주면 이 사이 경계는 더 진해지겠죠? 네, 그러면은 우드의 사이사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반사가 좀덜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우드 재질 한번 일단 봤는데, 그럼 아까 그 재질하고 좀 다시 비교를 또 해볼게요. 자, 지금 이제 리플렉트 그로스니스가 0.8이죠. 네, 그래서 저도 네, 여기서 요거를 0.8로 바꿔볼게요. 네, 0.8로 바꾸니까 선명하게 반사되던 게 흐려지고 요 사이에 경계, 우드 패널의 경계들이 살짝 보이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범프 재질의 맵의 범프 이 맵에 범프를 온하고 텍스처 부분을 또 역시 비트맵 네, 비트맵 안 쓰시고 여기 지금 범프라고 돼 있는데 비트맵 안 쓰고 네, 바로 안 쓰고 컬러 컬렉션 주고 네, 비트맵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백 해보면 네, 여기 사이가 깊게 골이 이렇게 생기면서 네, 우드 패널에 깊이가 보이기 시작했죠. 그리고 재질감도 살짝 나고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매핑을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서 재질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질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사실 재질 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부분, 매핑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이 매핑이 이 범프도 흰색은 튀어나오고, 어두운 색은, 깊이가 생기는 부분이에요. 이런 것들 재질을. 그리고 리플렉션에서도 밝은 부분이 반사가 되고 밝지 않은 부분은 반사가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시면 매핑의 기본이에요. 기본적으로 매핑 디퓨즈는 자기 색깔이 나오는 거고, 다른 데 매핑이 쓰인 경우는 대부분 어떤 강도라던가 깊이의 세기, 반사의 세기, 뭐 그런 걸로 의미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드 재질까지 봤고요. 내용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서 다른 재질들은 또 차차 다른 영상에서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재질 알아봤는데, 뭐 다른 분리기나 뭐 우드랑 똑같아요. 콘트라스트 콘크리트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재질을 입혀 주실 때만 여기서 가가지고 재질의 크기, 그 이미지 크기 있죠? 요 이미지 크기만, 요 이미지 크기만 사이즈를 정확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눈의 표시가 뭐냐면 뷰폴트에서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여기 이걸 체크해버리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얘 들어가서 이 눈을 체크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은 맵이 하나인데 얘는 맵이 지금 여러 개잖아요. 그러니까 요눈 표시를 잘 체크해 주시면 재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두서없이 길게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은데, 근데 매핑에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나머지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다 보시면 다 똑같아요. 요거 두개 들어갔죠? 요 수치 정도 달라지고요. 뭐 사실 투명한 거는 별거 없으니까 거의 안 쓰고, 맵에서 범프 사용하는 거 이런 것들 정말 챙겨 보시면 재질의 기본적인 것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